더 저렴하게 할인을 받아서 다양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형태가 너무 좋은데? 가방 사고 싶었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명품백이 종류도 너무 많고 비싸기도 해서 뭔가 하나 선뜻 사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그럴 때 이용하면 좋은 꿀사이트랑 이용 꿀팁 및 할인 이벤트 플러스 예쁜 아이템들까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리본즈 코리아라는 사이트 들어보셨나요? 저는 명품 보러 종종 들어가던 사이트였는데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리본즈 코리아랑 같이 협업하는 영상인데요. 리본즈 코리아 하면 새 명품을 사는 사이트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고 명품을 저렴하게 사고 또 내 명품들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명품 렌탈 서비스인데요. 저는 명품 렌탈 서비스를 예전부터 많이 봐왔는데 항상 그거 볼 때마다 명품 렌탈? 그거 뭐 내가 갖는 것도 아니고 가격도 비싸고 차라리 돈 조금 더 모아서 내 가방 하나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아예 노관심이었는데 이번에 리본즈 코리아에서 하는 렌탈 서비스를 보니까 이거 진짜 탭골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아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의 상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먼저 명품 렌탈샵 중에서 리본즈 코리아가 제품 가짓수가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하시더라고요. 약 200개의 명품 브랜드, 5,500개의 명품 렌탈할 수 있어서 선택폭이 훨씬 넓고 가격도 정말 합리적인데요. 먼저 제가 리본즈 코리아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리본즈 코리아 홈페이지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인데요. 여기는 이제 새 명품을 사고 파는 공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보시면 스토어 렌트 빈티지라고 있는데 이 렌트잇은 렌탈 공간이고 그 옆에 빈티지는 중고 명품을 사고 파는 공간인데 이 렌트잇으로 들어가셔서 쭉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리저브 프리미엄 라이트란이 있어요. 이 리저브가 가장 가격대가 높거나 상태가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고 프리미엄은 그 다음, 그리고 라이트는 좀 데일리로 편하게 들기에 좋은 아이템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 리저브는 미리 예약을 해서 단기로 빌리는 서비스고 또 렌트잇에 구독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프리미엄은 한 달에 79,000원, 라이트는 49,000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명품을 렌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가격에서 더 내려갑니다. 제가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제품마다도 다 가격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에서 마몽트백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하루에 9,800원이잖아요. 근데 9,800원? 나는 한 2주 정도는 들고 싶은데 하루에 9,800원씩 2주면 137,200원?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간을 더 길게 렌트할수록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루 빌리는데 9,800원이잖아요. 1회 거를 눌러볼게요. 렌트하기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1, 2, 3, 4, 4일 동안은 이제 9,800원인데 5일 이후부터 8일까지는 30% 할인이 돼가지고 6,900원에 이제 빌릴 수가 있고 9일부터 14일까지는 50% 이제 반값이 할인이 돼가지고 2주 동안 9,800원에서 4,900원까지 더 저렴하게 할인을 받아서 렌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또 저는 멤버십 서비스를 가입을 하면 가방을 무제한으로 들 수 있는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멤버십도 3개월, 6개월, 12개월에 따라서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멤버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다 약정 할인이 있죠. 프리미엄이 지금 월 79,000원이에요. 그래서 1개월씩 가면 프리미엄은 79,000원, 라이트는 49,000원인데 3개월은 15% 할인, 6개월은 20% 할인, 12개월은 25%가 할인이 되어서 프리미엄은 이 79,000원에서 이제 12개월을 하면 59,250원이고 또 라이트는 49,000원에서 36,750원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될 때 그럴 때 좀 이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계절감 느껴지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런 이제 바스켓백, 여름에 이제 한철 딱 들고 싶은데 이런 계절감 느껴지는 거 사기가 좀 그렇다, 이런 상품들을 좀 렌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런 이제 핑크색 가방 튀는 감이 있어가지고 좀 사기에는 애매하다, 혹은 좀 유행 타는 디자인이다, 그래서 몇 백만 원 주고 사기에는 좀 몇 번 들지는 못할 것 같다 하실 때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들어보니까 프리미엄이랑 라이트 이런 멤버십 서비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는 분들, 여러 가지 디자인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쇼핑몰에서 맨날 명품 가방 들고 있는데 돈을 정말 많이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이런
아무튼 생각을 했고 쇼핑몰처럼 사슬이 많이 짙고 유행에 민감한 분들이 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명품 가방을 좀 사놓고 가방 좀 무겁거나 평소에 내가 입는 코디랑 좀 잘 안 어울린다거나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사기 전에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프리미엄으로 1년 내내 이용을 하면 71만 1000원인가 그런데 이제 1년에 가방을 하나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250만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착용을 하고 다시 되판매를 하면 유행이 좀 지나거나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좀 상태감이 느껴지면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가방을 되판매한다고 했을 때 한 100만원 정도 깎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방 한 개당 한 150만원 정도를 이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 가방을 사면 완전히 내 거고 그냥 아무 때나 들 수가 있지만 가격 투자에 비해 디자인을 이제 하나밖에 못 든다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 그 작년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제 구찌 가방을 팔러 가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한 300만원짜리인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거를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완전 상태가 진짜 SS 플러스 S급인데 근데 그 가방을 팔려고 보니까 한 100만원도 못 준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그냥 안 팔고 아직까지도 옷장에 모셔놨습니다. 과거에 저 같은 실수를 범하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이제 1년에 한 71만원 정도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내 맘대로 다양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 프리미엄이랑 라이트를 이제 1년 약정을 하면 가격이 할인돼가지고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000원대로 명품을 이용할 수 있는 한 3년 정도 서비스를 이용해도 250만원짜리 가방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 사서 뽕 뺄 거다 아무 때나 그날 착장에 맞춰서 꺼내서 막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가방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행터거나 계절감 느껴지는 아이템이거나 가방 사기 전에 체험을 해보고 싶을 때 중요한 자리에 특별한 걸 하고 싶을 땐 이 서비스를 이용해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배송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수령부터 반납까지 배송비는 다 무료고 가방 렌트를 하려고 보면 이렇게 날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한 날짜 한 이틀 정도 전에 우체국 택배로 출고된다고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혹시 모르니까 신청을 좀 넉넉하게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전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다시 반납을 할 때도 우리가 뭐 편의점에 가거나 우체국에 가거나 해서 직접 이렇게 반납을 안 해도 되고 포장 상자를 집 앞에 내놓으면 그냥 다시 수거를 해 가신다고 하시니까 택배 붙이는 그런 귀찮은 일도 없더라고요. 또 매주 수요일마다 새 제품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입고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들이 수요일에 가방을 많이 보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빠르게 렌트하고 싶으시다면 수요일을 노리시는 것도 완전 꿀팁이고 참고로 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면 소식 같은 거 막 보내주잖아요. 친구 추가하셔서 그 알람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렌트 서비스 하면 걱정되는 게 스크래치 이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간단한 생활 스크래치까지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다른 곳보다는 좀 너프한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회사 그 자체 내에서 전문 수선팀이랑 감정팀, 세탁팀까지 있어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 너무 막 굴리면 안 되겠죠? 스크래치에 대해서도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본즈에서 렌탈하는 상품을 리저브, 프리미엄, 라이트별로 상품을 한번 빌려서 와봤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상품은 블랙 비닐 안에 이런 블랙 박스로 오는데요. 이 박스 안에 이렇게 보시면 비닐이 있는데 반납하실 때는 이 비닐 안에다가 이 블랙 박스를 넣어서 집 앞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주고 자, 먼저 리저브 상품 첫 번째는 짠! 셀린 카바스백을 한번 빌려봤어요. 또 셀린이 요즘 굉장히 핫한 브랜드잖아요. 이거 가격이 대략 18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가방 손잡이에 보시면 이런 종이택이 달려있는데 사용할 때 이제 이 택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택을 제거하기 전에 가방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을 자세히 한번 보면 오 완전 새 것 같아요. 상태가 너무 좋은데? 이제 여름이니까 이런 캔버스 소재가 섞인 가방이 뭔가 시원해 보이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캔버스로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가죽이 섞여 있어서 너무 라이트하지 않게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리는 가방인 것 같아요. 크기도 A4용지가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서류나 책 같은 거를 챙겨 다니셔야 하는 분들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방이 조금 무게감이 있고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라서 책이나 서류를 이렇게 많이 넣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거 더 예쁘네요. 데일리로 들기에 좋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방은 짠! 보테가 미네타 카세트백인데요. 이거는 가격이 한 398만원?
네,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이 가방 사고 싶었는데 그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또 들어보게 되네요. 이거는 제가 맨날 백화점에 가서 눈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가벼운데요, 가방이? 그리고 또 요즘에 보트가베네타에서 인트레치아토 기법이 더 큼직해져서 트렌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 이 가방이 이제 다른 컬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컬러들이 좀 너무 튀어서 사기에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나 사고 싶은데 가방이 어떨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보니까 진짜 완전 뽐뿌 오는데요, 이거? 다음 가방은 메종 마르지엘라 OLC백인데요. 마르지엘라 가방 중에서도 유명한 가방이죠. 저도 이거 사고 싶어서 되게 고민했던 가방인데 많은 분들이 들기도 하고 작년부터 좀 약간 유행 타는 그런 느낌이라서 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보니까 갖고 싶은 가방이네요. 여름에 들면 딱일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인트 디테일이 있어서 사서 이제 맨날 들기에는 약간 좀 질릴 것 같아갖고 만약에 이 가방을 산다 하기에는 이제 저 같으면 페인트 디테일이 없는 거를 살 것 같고 이런 디테일이 있는 가방은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펜디 선글라스를 한번 빌려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막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서 좀 비싼 돈 주고 선글라스를 사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빌려봤습니다. 이렇게 선글라스 옆에 보시면 펜디 로고가 엄청 박혀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펜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오. 써보니까 약간 힙쟁이 느낌이 나는데요? 짠! 이 선글라스 약간 그 인스타그램 보면 힙쟁이 언니 오빠들이 쓰는 그런 느낌? 네. 자, 그 다음은 짜란! 까르띠에 시계를 한번 빌려봤는데요. 이 까르띠에 하면 클래식 워치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죠. 특히 이 디자인은 좀 유행이 없는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좋아하는 디자인인데요. 이거 가격이 한 430만원? 확실하진 않은데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비싸서 사기에는 아무래도 좀 엄두가 안 나죠. 겨울에는 이제 옷 소매에 가려서 손목이 잘 안 보이지만 여름에는 이제 반팔을 주로 입으니까 손목이 되게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빌려봤는데요. 와, 이 시계 진짜 솔직히 제가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로 보니까 진짜 탐나네요. 근데 이 시계를 좀 차보니까 시계는 이제 아무래도 손목에 있잖아요. 이렇게 손이 좀 많이 움직이니까 좀 스크래치가 많이 날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실제로 보니까 나중에 사고 싶은 욕구가 뿜뿜 오네요. 자, 그 다음은 발렌시아가 볼캡인데요. 볼캡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면 이 이마 부분에 그 비비가 묻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이마 쪽에 부드러운 부지포로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나오네요. 써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자, 그 다음은 프리미엄 라이트 멤버십으로 빌릴 수 있는 제품들인데요. 먼저 로에베 코인 홀더예요. 착장에 약간 포인트로 하기에는 좋은데 그렇게 막 실용적인 아이템은 아니라서 사기에는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샀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빌려서 사진으로 남겨놓고 구매는 포기하겠습니다. 무지 반팔찌 그런 게 좀 심심하다 하면 이렇게 딱 매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착장에 포인트로 활용을 하면 아주 귀염 깜찍한 가방입니다. 자, 그 다음 발렌시아가 에브리데이 카메라백인데요. 이런 블루 컬러는 여름에 포인트로 딱인 것 같고 블랙은 데일리로 무난하게 들기에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엉덩이를 덮어주는 네, 이 정도까지 기장인데 생각보다 이게 스트랩이 좀 기장이 길어서 만약에 제가 이 가방을 산다면 스트랩에 구멍을 더 뚫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겠네요, 이 가방은. 그 다음은 마르니 트렁크백인데요. 이 가방도 제가 되게 사고 싶은 가방인데 이거 저 실제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니 생각보다 더 무겁고 더 예뻐서 놀랐습니다. 내부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수납력이 넉넉한 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여기 안에 이렇게 여분의 스트랩끈이 달려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지금 살펴보니까 이 스트랩끈을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숄더라도 멜 수가 있고 똑딱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똑딱이를 이렇게 뜯어서 이 스트랩을 이렇게 제일 길게 하면 한 요 정도까지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난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여분의 스트랩을 여기다가 더 연결을 하셔가지고 요 정도까지 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키가 아주 크신 분들도 캡 가능한 길이네요. 근데 이 가방은 계속 들어보니까 좀 무거워서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프라다 버킷 파우치백인데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요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손목에다가 걸고 이렇게 약간 무심한 듯 요렇게 들어주면 예쁜 가방인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좀 저렴한 축에 속해서 한번 들고 좀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도 그렇게 왕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방이 이제 탑 핸들이나 숄더
스트랩 같은 게 없어서 안에 이제 물건을 많이 넣고 들고 다니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렌탈을 해서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리본즈 코리아 렌트잇에서 빌린 상품들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래 고정 댓글에 지금 리본즈에서 진행하는 꿀 이벤트들이랑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프리미엄 멤버십 첫달 80% 할인 쿠폰을 총 100분에게 발급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고정 댓글에 쿠폰 받을 수 있는 구글 폼도 적어놓을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80% 할인 쿠폰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망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제가 요즘 망고 주스에 꽂혔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